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만선보다 소중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일은 허탕이었습니다. 지침과 좌절감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에 순종한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나의 삶에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런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도 이날만큼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날은 누구라도 지침과 좌절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과 힘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할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면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도, 위안도, 평안함도, 용기도, 소망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다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좋은 선생이라는 것을 넘어서 나의 주님으로 행하시는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며 삶의 지휘권을 예수님께 넘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한 순종은 물고기 잡는 배의 선장으로서의 지휘권을 예수님께 넘긴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선생에서 주님으로 깨닫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악과 무가치함을 깨달아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고 이후로 사람을 취하는 비전을 제시하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로 보건대 베드로는 배의 선장으로서의 지휘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완전히 자신의 삶의 지휘권을 예수님께 이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며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만 지휘권을 예수님께 이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무가치한 삶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의 거룩함과 경이로운 삶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함 속에 삶의 지휘권을 예수님께 넘김으로 참된 위로와 위안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부보다 더 물고기 잡는 것을 잘 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날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지휘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하소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낙심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을 발견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